모든 것들은 파동이에요. 고전역학은 양자역학의 어림이죠. 근사죠. 고전역학은 어떻게 보면 환상이에요. 양자역학이 실체고 우리한테는 그렇게 안 보이죠. 양자역학이 이상해 보이죠. 하지만 양자역학이 더 실체고 고전역학이 그 실체를 어림한 거예요. 믿기 힘들지만 믿고 나면 너무 대단한 것들이 일어난다. 그런 의미로 incredible 양자, 믿기 있는 양자라고 한 겁니다. 카오스 콘서트는 인터스텔라이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등과학원의 물리학부 박권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강연할 내용은 양자역학인데요. 바로 전에 김민영 교수님께서 양자역학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거기에 좀 더 살을 붙이고자 합니다. 저 강의의 제목은 Incredible Quantum인데요. 왜 그렇게 붙였냐면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경이로운 게 양자역학이거든요. 그 양자역학은 이번 카오스 콘서트의 주제인 모든 것의 의미, 이론, 거기에 가장 근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자역학을 거의 모든 것의 이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사실 영화를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전문 사파가 할 때 부탁드려서 만화를 그려봤습니다. 최근에 인크레더블 2라는 그 애니메이션이 이제 개봉이 됐죠. 거기에 이제 미스터 인크레더블이라고 슈퍼히어로가 나오는데 그 가족들의 얘기예요. 근데 양자역학은 정말 슈퍼히어로 그 이상으로 놀랍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파관님께 부탁드려서 이렇게 슈퍼히어로를 만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얼마나 인크레더블하기 때문에 얼마나 믿기 힘들 정도 경이롭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붙였느냐, 그리고 이것이 정말 모든 것의 이론을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영화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영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2016년에 원제는 Arrival인데 한국에서는 Contact라는 제목으로 영화가 하나 개봉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영화 원제 Arrival처럼 갑자기 어느 날 12척의 우주선이 지구에 도착합니다. 이게 이제 우주선인데요. 저런 게 12척이 도착을 해요. 근데 거기 안에 외계인이 있는데 외계인의 사실은 화면으로 나와요. 근데 어떤 말을 하는데 도대체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계인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주인공이 언어학자인데 루이스라는 언어학자인데 언어학자를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외계인하고 대화를 해서 도대체 왜 왔는지 목적은 뭔지 알아내려고 언어학자를 보내고요. 그 사람과 팀을 이루기 위해서 물리학자, 이론 물리학자와 같이 이제 팀을 꾸려서 대화를 시도합니다. 근데 정말 어려워요. 알아듣기가 정말 어려워요. 이 외계인의 말은 이게 사파인데 저 뒤에 이렇게 이상하게 서 있잖아요. 이게 일곱 개의 다리를 갖고 있어서 헵타포드라 불리는데요. 그 외계인이에요. 그리고 옆에 앞에 이제 루이스가 서 있고요. 근데 외계인 말하는 것은 알아들을 수 없고요. 전혀. 대신 그 외계인이 쓰는 글자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글자가 여기 이렇게 원형으로 약간 커피 이렇게 자국처럼 이렇게 쫙 나와 있죠. 근데 글자가 되게 이상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한 획을 그는 순간 맨 끝에 어떻게 끝날지를 미리 알고 긋기 시작을 해요. 루이스가 그걸 알아내는 게 돼요.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루이스가 뭘 알아게 되냐면 아, 이 외계인들은 시간이 과거의 현재 미래로 인과적으로 차근차근 가는 것처럼 우주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모든 가능한 경우를 동시에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심지어 인과적이지 않은 일까지 더 벌어진 일까지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보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정말 이상하잖아요. 사실 영화에서는 자주 자세하게 나오지 않는데 외계인이 그렇게 우주를 보는 것은 양자역학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양자역학은 실제적으로 그렇거든요. 우리는 고전역학자고 생각하는데 외계인들은 양자역학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입자처럼 인과적으로 A에서 B로 가는 게 아니라 파동처럼 모든 가능한 경우를 다 출렁거리면서 간다는 걸 알게 돼요. 자, 루이스가 이걸 알게 되면서 미래를 보는 능력도 같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펼쳐지는데요. 뒤에 내용은 스포일러이기 때문에 영화를 보시라고 이제 말씀을 안 드리고요. 핵심은 우리의 우주 자체가 출렁거리고 그거는 파동으로 기술된다. 자, 이 사실을 알면, 양자역학을 알면 모든 것의 이론을, 거의 모든 것의 이론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가지의 힘을 인트로에 나왔었는데 그거를 적어도 세 가지를 합쳤습니다. 자, 그래서 양자역학이 뭔가를 설명드릴게요. 아까 파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양자역학 한마디로 설명드리면 우주는 파동이다. 우주는 출렁거린다. 입자는 입자지만 입자는 공간에 퍼져 있는 거예요. 각 공간에 한 지점마다 확률이 주어져 있는 거고 그게 출렁거립니다. 자, 이렇게까지 설명드리면 아, 좀 뜬구름 잡는 얘기 같잖아요. 그래서 약간 살아붙여서 두 마디로 정리하면 우주는 파동이고 파동은 복소수이다. 김영 교수님께서 설명하셨잖아요. 복소수가 뭔지. 복소수를 복잡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는 숫자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수 하나, 허수 하나. 근데 보통 양자역학 확률이라고 그러면 숫자 하나만 알면 되잖아요. 파동이라고 그러면 공간에 파동 숫자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양자역학은 묘하게도 숫자 두 개를 알아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숫자 두 개. 왜 그럴까요? 왜 숫자 두 개가 필요할까요? 숫자 두 개는 김영 교수께서 말씀하셨듯이 2차원의 한 점입니다. 그래서 원점이 있으면 원점에서 그 점까지의 거리, 숫자 두 개 A라고 B라고 했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거리의 제곱이죠. 그게 확률이에요. 각 점마다 숫자 두 개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공간에. 근데 여기서 보면 왜 숫자가 두 개일까 궁금하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길이만 알면 되지 방향은 왜 있는 걸까 도대체. 방향이 왜 필요한 걸까? 근데 양자역학은 숫자 두 개가 필요하고 그 방향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말해줍니다. 제가 오늘 그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답을 아시게 되면 우리가 힘을 합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힘을 합치려는 설명하는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왜 질량을 가질 수 있는지, 우리가 왜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전달해드리게 되고요. 그게 인트로에 나왔던 힉스 입자의 설명입니다. 자, 거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두 개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왼쪽 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 거는 입자 가속기라고요. 제네바,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입자 가속기입니다. 입자 가속기가 뭘까요? 입자 가속기는 우리가 이제 작은 세계를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큰 거를 작은 거로 조각조각 내서 볼 수 있으면 큰 걸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환원주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성공적이었어요. 분자 쪽에서 원자, 원자 쪽에서 그 안에 핵과 전자를 쪼개잖아요. 그래서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실험을 하느냐, 입자 가속기라는 걸 만들어요. 쉽게 말하면 작은 거를 보기 위해서 보려면 그걸 부서뜨리면 됩니다. 부서뜨리려면 두 개를 부딪혀가지고 조각을 내면 돼요. 그래서 입자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속을 시켜서 그거를 꽝 하고 푸십니다. 그럼 조각이 나오거든요. 그 조각들을 자세히 보면 그 조각들로부터 뭘로 이루어졌냐 알 수 있죠. 그래서 최근에 실험적으로 힉스 입자가 나온다라는 걸 발견해서 노벨상을 받았고 그 힉스 입자의 중요성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자 가속기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 사진은 초전도체의 자기부상 효과예요. 여기 밑에 그 검은색의 원판은 초전도체고요. 그게 액체 질소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온도가 낮아요. 거기 위에다가 자석을 딱 놓으면 자석이 둥둥 떠요. 자, 자석이 둥둥 뜨는 거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N극이 있으면 밑에 N극을 딱 놓으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딱 돌아가서 딱 붙어요. S극하고 딱 돌아가서. 근데 여기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N극이 이렇게 밑으로 상하고 있으면 밑에 있는 초전도체가 N극을 해주고 돌아가려고 하면 거기에 맞춰 같이 돌아가져요. 절대 붙을 수가 없어요. 무슨 초전도체가 무슨 인공지능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알아서 해줄까요? 자, 그래서 이 자기부상 효과고 저걸로 이제 자기부상 열차도 만들고 그러죠.
자, 근데 제 두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두 개의 현상이 전혀 다르고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현상이고 하나는 부분에 대한 얘기고 하나는 전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두 개가 사실 원리가 같아요. 그리고 이 원리 같은 원리는 아까 파동함수 양자역학에 숫자 두 개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파동함수라고 부르거든요. 그 숫자 두 개가 필요한 이유하고 연결됩니다. 자, 이 사실이 힉스 입자하고 연결되는 거고요. 이게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한 거고 이게 힘을 합칠 수 있게 해줍니다. 대통일장 이론, 우리가 모든 것의 이론을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입자 가속기 왼쪽부터 시작을 할게요. 왼쪽부터 시작해서 그게 어떻게 전체하고 연결되는지를 설명하고 그게 어떻게 양자역학에 나오는지 아시게 될 거라고, 그 과정 중에 아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물리는 더 작은 걸 알고 싶기 때문에 계속 작아지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체를 쪼개서 분자로 만들고 분자를 쪼개서 원자로 만들고 원자를 쪼개서 그 밑에 핵이 있고 핵 안에 보면 양성자, 중성자가 있고 그 안을 보면 쿼크가 있습니다. 자, 이런 우리가 과정이 성공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계가 뭐였냐면 양자역학의 개발이었어요. 양자역학이 언제 개발되냐면 원자를 설명하는데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역사적인 얘기를 해드리면 원자 모형은 다음과 같이 진화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톰슨이란 분이 유명하신 분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분이 전자를 발견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아, 원자는 자두가 푸딩에 박혀 있듯이 자두가 이제 전자예요. 그게 박힐 때 그렇게 원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아, 그렇지가 않다. 러더포드라는 분이 보니까 이게 작은 태양계다. 원자는 작은 태양계라고 주장을 하셨죠. 근데 사실 맞지가 않아요. 실험을 해보니까 아, 이거는 이상하게 그 작은 태양계라면 그 핵을 주변을 돌 수 있는 게 연속적일 텐데 연속적이지 않고 띄엄띄엄띄엄 불연속적이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게 양자역학의 시초였고 그거를 처음에 아, 이렇게 돼 있다고 얘기를 가정을 하면 잘 설명된다는 걸 아시는 분이 보호예요. 보호 분이 아시게 된 건 뭐냐면 작은 태양계가 아니라 핵이 있으면 전자가 궤도가 있는데 그 궤도가 딱딱 맞아 떨어진 특별한 궤도만이 가능하다는 걸 발견합니다. 왜 그럴까요? 몰랐죠? 드브로이라는 분이 아, 사실은 전자가 빛 알갱이를 들어보시죠. 광자. 빛이 파동이면서 입자거든요. 전자도 입자지만 또 파동의 형질을 갖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마치 이제 기타에서 땅 치면 어떤 특정 주파수가 나오듯이 휘어져 있는 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땅 튕기면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면서 그게 딱 맞으면 진동에서 맞을 조건에서만 아까 특별한 궤도가 딱 만들어진다. 그래서 원자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자, 여기서 설명이 되게 잘 돼서 좋았지만 궁금하잖아요. 아, 진짜 그런가? 이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정말 미시 이론이 있을까? 이렇게 설명이 아니라 정말 근본적인 이론이 있을까? 24년에 이 이론을 내고 29년에 금방 노벨상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이때부터 24년에 이 이론이 나오면서부터 경주가 시작돼요. 아, 정말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만들어서 정말 유명한 물리학자가 되겠다. 처음 성공하신 분이 하이젠버그예요. 25년에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여기 수식 써 있는데 수식을 뭐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을 텐데 이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거를 갖고 있는 핵연력학이라는 걸 만들면 잘 설명되더라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불행히도 이 핵연력학은 굉장히 추상적이었어요. 김연 교수님의 강연에 반대되는 건 아닌데 어떤 대수적인 구조가 양자역학에 있고 그게 핵심으로 그게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너무나 추상적이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아,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을 텐데 라고 고민을 했는데 바로 다음 해에 슈레딩거가 슈레딩거 방정식이라는 걸 쓰게 됩니다. 사실은 이 공간마다 어떤 파동 함수가 주어지고 그래서 숫자 두 개인데 그거의 절대값을 제곱하면 확률이 나온다.
그리고 입자는 거기에 그 확률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게 만족하는 방정식을 실현한 방정식을 썼습니다. 이거 굉장히 눈에 보이고 직관적이었거든요. 그래서 파동이 막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면서 그게 다 어떤 양자역학을 잘 설명한다고 해서 굉장히 이제 좋았죠. 여기까지 해서 아까 모든 원자 구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이론이 완성되게 됩니다. 적어도 핵 주변으로 돌고 있는 전자는 굉장히 잘 기술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 됐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기분이 좋아졌죠. 아, 이걸 써서 모든 걸 다 설명해 보자. 이게 궁극적인 원리다. 그래서 더 작게 내려가 보자. 그래서 작게 내려간 게 핵입니다. 핵을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핵은 사실 양성자, 중성자 이루어져 있거든요. 양성자 여러 개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양성자가 같은 전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밀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딱딱딱 붙어 있을까요? 그래서 아,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 전자기력 두 개밖에 몰랐거든요. 그 전에 또 다른 힘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 힘이 강력입니다. Strong force, strong interaction, 강한 힘. 자, 근데 핵이 완벽하게 안정적이지 않거든요. 가끔 깨져요. 그게 이제 방사성 붕괴라고 그러는데 핵들이 막 전자를 쏘아댑니다. 그리고 붕괴를 합니다. 아까 강한 힘으로 이렇게 붙잡아주고 있잖아요. 근데 좀 깨지려면 또 다른 힘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양력이라고 그래요. 다행히도 이 두 개만 더 더하면 우주에 다른 힘은 없어요. 우리 네 가지 힘밖에 없어요, 우주에는. 자, 그래서 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 했는데 앞에 전자기력은 다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강력과 양력을 양자역학으로 다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분이, 글라시오, 샬람, 와인버그라는 세 분이 적어도 전자기력과 양력을 합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강력까지 합치게 됩니다. 그래서 중력은 빼고 앞에 세 개를 합칠 수 있게 됩니다. 그 원리가 뭘까요? 그 원리를 제공한 사람들이 투프트하고 벨트만이라는 분인데 이분들이 게이지 대칭성이라는 원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렵죠. 게이지 대칭성 이게 뭘까요? 이게 어려운 개념이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제 강의에서 어떻게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슬라이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게 게이지 대칭성을 설명하는 이제 슬라이드인데요. 거울 대칭성이 뭐죠? 거울에 있으면 자기가 있고 상이 있으면 그게 똑같잖아요. 그 거울 대칭성이라고 그래요. 그 비슷하게 게이지 거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비유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게이지 거울에서 있으면 고양이가 있어요. 고양이는 슈레딩거 고양이에요.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족하는 파동함수예요. 아까 숫자 두 개예요. 근데 숫자 두 개는 아까 제가 처음 질문을 뭐라고 했냐면 길이만 있으면 되는데 확률이잖아요. 방향은 왜 있을까 그랬잖아요. 방향은 왜 있을까요? 사실 방향이 아무 중요치 않다라고 말해주는 게 게이지 대칭성이에요. 여기 이제 위에 보시면 게이지 거울 뒤에 시계가 있어요. 시계가 빙빙빙 돌아가거든요. 시계가 그 방향이에요. 숫자도 방향. 그 방향을 아무리 바꿔도 색깔이 바뀌어요. 그래서 고양이의 색깔이 방향을 바꾸면 하지만 같은 고양이에요. 이게 게이지 대칭성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건데요. 아까 각 공간마다 각 점마다 숫자 두 개가 필요했는데 이 길이만이 확률이고 방향은 아무렇게 해도 된다. 이게 게이지 대칭성의 원리인데 이 원리가 바로 아까 이 세 가지의 힘을 합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양자역학 숫자 두 개가 있고 힘을 합칠 수 있으면 결국 우리가 우리의 꿈이었던 게 모든 것의 이론에 굉장히 근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것의 이론입니다. 표준 모형이라고 부르는데요. 표준 모형에 따르면 아까 처음에 인트로에서도 아침에 나왔을 텐데 118개의 원소가 있는데 그 원소를 17개의 입자로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게 표준 모형이고요. 표준 모형을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쿼크 6개, 랩톤 6개, 랩톤은 가벼운 입자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옆에 4개의 힘이 있습니다. 쿼크는 핵을 만드는 입자고요. 밑에 랩톤은 전자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핵이 있고 전자가 도는 것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힘을 매개하는 매개체들이에요. 여기 이제 광자도 들어가 있는데요. 감마라고 표시된 광자가 있는데요. Z 입자도 있고 W 입자도 있고 G 글루온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은 다 전자기력에 의해서 이해했던 방식을 비유적으로 확장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자기력은 뭐냐면 전자와 전자가 있는데 포톤을 주고받으면서 광자를 주고받으면서 힘을 내는 게 전자기력이에요. 다시 말하면 공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자 하나가 공을 던지고 광자 던지죠. 그래서 광자 다시 던지면 서로 주고받으면 힘을 느껴요. 이 같은 원리로 이게 게이지 대칭성의 원리하고 연결되거든요. 파동 함수의 방향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그걸로 다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힘을 합칠 수가 있었어요. 제가 불행히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없고 비유적으로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를 구하고요. 근데 자 여기까지 들으면 빛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다 설명할 수 있었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세 가지 힘을 합치는 것까지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 이론을 만들려는 거를 가까이 가는 건 좋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빛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광자가. 근데 빛은 질량이 없거든요. 그래서 광속으로 날아다니거든요. 비슷한 이유 때문에 다른 모든 입자들도 다 질량이 없어야 돼요. 다 광속으로 날아가야 돼요. 자, 우리가 어떤 하는 문제를 풀려고 했어요. 세 가지 힘을 합치려고 했는데 그 문제 풀려다 보니까 더 큰 문제에 봉착했어요. 우리가 질량이 없어야 돼요. 이게 무슨 난리죠? 우리 세 가지 힘을 합칠 수 있었지만 더 큰 난관에 봉착했어요. 자, 우리가 궁극적인 답을 찾으려고 했는데 찾으려다 가다 보니까 더 망가졌어요. 더 힘들어졌어요. 처음부터 이럴 거면 아예 그 길을 안 나가는 게 낫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한번 낫었으니까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해결한 분이 힉스라는 분이에요. 힉스라는 분이 힉스 입자라는 게 있어서 그게 모든 것에 질량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전에 이 그림에서 보면 중간에 힉스 입자가 H가 있잖아요. 그래서 17개예요. 걔가 다 질량을 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그 사진 두 개를 보여드렸잖아요. 입자 가속기, 초전도체. 입자 가속기로 여기까지 다 증명을 한 겁니다. 근데 힉스 입자를 증명하려고 했는데 재밌게도 힉스 이분 자체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걸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냐면 고체 물리에서 얻었습니다. 초전도체에서 얻었어요. 초전도체는 이 전에 나왔거든요. 초전도체를 보고 있다가 아 이걸로 우주에 질량이 있다는 걸 설명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전체 얘기로 가볼까요? 오른쪽에 초전도체 얘기를 가볼까요? 그러면 초전도체를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전도체는 저항이 0인 물질이에요. 어떻게 저항이 0일 수 있을까요? 항상 저항이 있잖아요. 우리가 길거리 지나갈 때 사람들이 부딪히면서 가면 좀 느리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도체가 있는데 구리처럼 그런 도체가 있는데 전자가 그 안에 흘러다니는데 전혀 저항이 없이 흘러갈 수 있는 물질이에요. 정말 이상하죠. 1911년에 상당히 오래전이죠. 온네스라는 분이 네덜란드 물리학자이신데 이분이 이 현상을 발견하시게 됩니다. 이분이 잘하시던 거는 온도를 낮추는 기술이었어요. 절대 용도라고 있는데요. 그 이하로 내려갈 수 없는 온도가 있어요. 마이너스 273도인데 그 근방까지 굉장히 잘 갈 수 있었어요. 마이너스 273은 0도라고 할 때 4도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었어요. 4도 그 이하로. 그래서 여기서 옆에 그림인데요. 수은에 대해서 실험을 하셨어요. 그렇게 온도를 낮춘 다음에 수은에 저항을 재셨는데 저항이 이렇게 있다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죠. 처음에 실험을 잘못한 줄 알았어요. 아, 뭐가 잘못됐구나. 근데 뭐 맞는 실험이었고 너무나 이상해서 노벨에서 2년 만에 받으셨어요. 이게 되게 힘들거든요. 요새는 어떤 이론 하나 낸 다음에 한 50년쯤 걸려요. 그래서 노벨상 받기 위해서는 오래 살아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2년 만에 받았어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지금 실험했는데 2년 후에 노벨상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만큼 놀라웠던 거예요. 저항이 없던 게.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고 싶은데 설명하는데 40년이 걸립니다. 왜냐? 이때는 아까 연도수를 기억 못하시겠지만 양자역학이 27년에 완성이 됩니다.
11년이에요. 양자역학이 없을 때예요. 그래서 설명이 몰랐죠. 저게 저렇게 왜 저렇게 되는지. 그래서 이거의 설명은 57년에 이 바딩, 쿠퍼, 슈리퍼라는 세 분이 설명을 하시게 되고, 이게 정말 유명한 이론이고 BCS 이론이라고 불립니다. 자, 이분들이 설명하신 건 뭐냐면, 이 중간에 분 쿠퍼란 분이 전자가 두 개씩 쌍을 만들어서 쿠퍼 쌍이라고 부릅니다. 쿠퍼가 처음에 얘기했기 때문에 쿠퍼 쌍을 만들면 이 쿠퍼 쌍들은 어떤 성질이냐면 자기네끼리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파동함수가 있는데 파동함수끼리 서로 결이 딱 맞으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방향 얘기했잖아요. 이 쿠퍼 쌍 넘버 원, 쿠퍼 쌍 넘버 투가 있는데 그 파동함수가 각도가 정확히 딱 맞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자연에서 그 예를 하나 갖고 왔어요. 이게 뭐죠? 미어캣이라 불리는 동물입니다. 미어캣들은 보통 굉장히 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항상 포식자가 어디 나올지 무서워가지고 항상 두리번거리고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미어캣들이 아무 때나 쳐다보고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무질서한 상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소리가 나거나 그러면 한 방향을 쫙 쳐다보죠. 질서가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거는 물론 진짜 소리가 나면 당연히 다 쳐다보겠죠, 거기를. 근데 그렇지 않고 한 미어캣이 그냥 한 방향을 우연히 쳐다봤어요. 근데 옆에 있는 미어캣은 얘가 뭐 하는지 관심이 많아. 그래서 뭐 하지? 하면서 같이 쳐다본 거예요. 또 그 옆에 미어캣은 얘한테 관심이 많아. 그것도 뭐 하지?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이유가 없었는데도 자발적으로 한 방향을 쳐다보게 됩니다. 이걸 자발적 대칭성 붕괴라고 하는 복잡한 용어로 부르는데, 왜냐하면 대칭성이라는 것은 자유도예요. 아무 방향을 쳐다볼 수 있었는데 굳이 자발적으로 이 방향을 선택을 했다. 이 원리가 자석의 원리하고도 비슷해요. 자석은 사실 작은 자석들의 조합이거든요. 자성을 지니는 물질과 자성을 지니지 않는 물질 사이는 뭐냐면, 자성을 지니지 않는 물질은 작은 자석들이 아무 방향이나 된 거고요, 자성을 지니는 물질은 작은 자석들이 한 방향이 된 거예요. 자, 아까 쿠퍼 쌍들이 서로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 작은 자석으로 생각해 보세요. 작은 미역에서 생각해 보세요. 쿠퍼 쌍들이 한 방향을 쳐다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초전도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걔네들 한 웨이 펑션, 한 파동함수이기 때문에 저항은 어떻게 발생하냐면 전자 가다가 튕겨서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옆으로 갔다가 샜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그때 저항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모든 것들이 딱 각이 맞아 있기 때문에, 합동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저항이 없이 정말 발맞춰가지고 군대 가듯이 정확하게 저항 없이 갈 수 있어요. 자, 그 현상이 일어나면 자석이 뜰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석은 N극이 있으면 N극이 자기장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자기장은 전자기장이고 그거는 빛이거든요. 대충 말씀드리면. 근데 빛이 초전자 뚫고 들어가서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N극이 있으면 다시 N극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장에 뚫고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거거든요.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빛이 질량을 갖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좀 가다가 멈춰져 버리는 거, 무거워서. 그래서 아까 초전자 위에 자석에 붕 떠 있는 거는 뭐냐면 빛이 무거워진 거를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안 보이죠? 그냥 빛이 질량 갖게 된 거예요. 자, 그거를 만화로 표현하면 어려우니까 이렇게 됩니다. 여기 위에 A에 저기 왼쪽에 문으로 들어오는 분이 아인슈타인이에요. 예를 들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많죠. 근데 방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 방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쫙 있어요. 근데 방 안에 사람들은 서로 관심이 많은, 서로의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미어캣처럼 뭐가 재밌는 게 하나 딱 들어오니까 한 사람이 달라붙어요. 아인슈타인 좀 말 좀 해보려고.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아인슈타인 직접 보진 못했지만 내 옆에 사람이 가니까 나도 한번 가본 거예요. 계속 한번 가본 거예요. 미어캣들이 방향에 맞듯이, 다시 쿠퍼 페어들이, 쿠퍼 쌍들이 서로 관심이 많듯이. 그래서 아인슈타인을 둘러싸요. 그럼 아인슈타인이 잘 걸어가기 힘들겠죠.
무거워졌어요. 아인슈타인이 광자예요. 빛 알갱이에요. 초전도체로 들어오는 순간 쿠퍼쌍들을 에어 쏴요. 그래서 못 가게 만듭니다. 자, 아까 그 표준 모형 설명드리면서 광자로 설명하는 방식을 모든 걸 다 설명한다고 했잖아요. 그 광자, 빛이 질량을 갖게 되면 모든 것들이 질량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량을 다시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참고로 밑에 C하고 D는 뭘 설명해 주냐면 쿠퍼쌍 혹은 힉스 입자가 쿠퍼쌍의 역할을 하는데요. 힉스 입자들이 서로 아무것도 없어도 지네끼리가 관심이 많아가지고 자기네끼리 얘기하다가 느려져요. 그래서 힉스 입자의 무게 질량을 잰 게 아까 두 개의 입자 가속기 중에 입자 가속기가 그걸 잰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끼리 말하다가 무거워져서 덩어리를 만드는 그거를 재려고 제네바에 그 수십 조 원의 돈을 들여서 만든 게 바로 그거고요. 그게 초전도체하고 연결됐다는 겁니다. 자, 이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들으면 아, 이게 좀 약간 뜬금없는 얘기 같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부상인 게 실제로 실험으로도 할 수 있고 이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유튜브에서 제가 재밌는 그림을 하나 샀습니다. 이게 실험을 한 영상인데요. 이 실험에서는 재밌게 이제 메비우스 띠로 자석을 만들었습니다. 이분들은 단순히 그냥 띄우는 건 재미가 없어서 궤도를 만들었습니다. 궤도를 만들고 메비우스 띠를 만든 이유는 뒤에 나오는데요. 뭐 이렇게 돈다는 것도 있겠지만 자석이 뜨기도 하지만 떨어지지도 않아요. 재밌게도. 위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당이 되겠죠. 그래서 자석으로 붙여가지고 메비우스 띠 모양으로 만듭니다. You will have a twisted loop. You again. 세 번 감습니다. 어떤 모양이 더 예쁘니 예뻐서. If you twist the end a third time for a total of 530 degrees or 3 pi radians, you will again have a Mobius strip. Our demonstration is a 3 pi Mobius strip track. 자석으로 만듭니다. The superconductor has gone around the loop once. It has rotated 540 degrees. 그 다음에 초전도체가 굉장히 특별할 것 같잖아요. 근데 요새는 고온 초전도체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5분만 있으면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원료는 구리예요. 구리 산화물이에요. 구리가 녹슨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거를 물론 쉽진 않죠. 어떤 특별한 조합을 해야 되는데 그 조합을 한 다음에 액체질소에 넣으면 돼요. 액체질소 싸고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터미네이터 2 같은 영화 보시면 액체질소가 막 나오죠. 그래서 그걸 집어 넣으면 돼요. 이제 설명이 납니다. 종이컵에 그냥 스티로폼 종이컵에다가 액체질소를 집어넣고 실에 매달렸어요. 그냥 그래서 여기다 둥둥 담가놓으면 온도를 낮춰야 돼요. 그러다가 자석에 딱 올려놓으면 그냥 떠 있습니다. 재밌는 건 옆으로 튕겨나가지 않죠. 이 안에만 있죠. 그 저기다 올리면 저렇게 됩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보여주면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한번 돌리면 위로 밑으로 위로 밑으로 맞으면 안 떨어지죠. 이게 그렇게 안 보이지만 빛이 질량이 있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빛이 무거워질 수 있다. 이게 재밌죠. 밑으로 가도 안 떨어져요. 자,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초전도체의 자기부상 효과가 빛이 무거워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게 힉스 입자가 모든 입자에 질량을 주는 효과이고 그게 왜 필요했죠? 세 가지 힘을 합치려다 필요했던 거예요. 세 가지 힘을 합치려다 보니까 합치는 효과가 좋았는데 더 큰 난관에 봉착했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졌어요.
세 개의 힘도 합쳤고 질량이 있는 이유도 알았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옛날로 돌아가 보면 그거는 파동 함수가 확률을 주는데 숫자 두 개가 필요했던 거예요. 방향을 마음대로 바꾸고 있었던 자이도가 자세한 설명들에서는 필요했었거든요. 그게 한 점이었던 거고 그 사실 자체, 만약에 처음부터 우리가 숫자가 하나밖에 필요 없었다면 이거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설명할 수 없었어요. 세 개지만 합칠 수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필이면 숫자가 두 개가 필요했고 이 두 개의 방향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었다. 그 성질이 세 개의 힘을 합칠 수 있게 해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중간에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힉스 입자고요. 설명 인트로에 설명됐지만 중력은 아직 못 합쳤어요. 이따 토론 때 나오겠지만 모든 것의 이론이라고 할 때는 그 중력까지 합치는 이론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영화를 시작해서 영화를 끝나겠습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인셉션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많이들 보셨겠지만 인셉션은 꿈에 들어가면 꿈에서 다시 꿈에 들어가고 꿈에서 다시 꿈에 들어가고 하지만 계속 연급해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꿈속에서는 한 레벨의 꿈속에서는 자기가 꿈에 있는 걸 몰라요. 그래서 꿈이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토템이라는 걸 팽이를 돌리거든요. 자, 그래서 아까 부분과 전체를 보여드렸잖아요. 부분도 있고 전체도 있는데 부분과 전체 각각은 자기가 부분인지 전체인지 몰라요. 자기는 자기의 세계일 뿐이에요. 거기에는 어떤 원리가 적용되고 있어요. 하지만 서로 연결되고 있어요. 부분과 전체는 하나고 그 하나라는 성질이 우리의 모든 것의 이론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인셉션이라는 영화를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양귀학학은 믿기 힘들다. 그리고 믿기 힘들 정도로 경이롭다. 네, 지금까지 제 강의 들어서 감사합니다. 맥셀 방정식을 풀면 테프론을 이용하면 가장 강한 힘이 물리학은 물체에 가해지는 힘을 계산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날아다니는 비행기, 컴퓨터의 반도체, 의료기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까지 계산할 수 있게 만들어졌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물리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이 물리학이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리학자들은 그토록 이 세상 모든 것을 설명하는 모든 것의 이론 Theory of Everything을 찾으려고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 모든 것의 이론 이 Theory of Everything이 우리 인간에겐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제가 이 봉투를 관객분들 중 한 분께 제가 미리 맡겨놓도록 할 텐데요. 아, 또 제가 또 과학자다 보니까 과학자답게 관상을 보고 제가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 있는 분들 중에서 저를 보고 웃어주신 혹시 이대로 그냥 잘 간직하고 계실 수 있나요? 네, 이대로 가만히 가셔도 됩니다. 이제 이따 나중에 올라와도 부탁할 때 올라와 주시면 되고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쫙 이제 펴보시고 왼쪽 손등을 한번 툭 건드려보세요. 아, 네, 몇 분 막 이러고 있는데 네, 괜찮으세요? 한 번만 하면 돼요.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앞에 있는 시계를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시계를 보면서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순간에 아무 때나 손등을 한번 건드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손등을 건드릴 때 이 손등을 건드리려는 의지가 느껴졌던 그 순간에 이 초침이 어디에 위치해 있었는지까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시작. 네, 좀 이제 다 하셨죠? 아, 저기 몇 번은 아직 난 느낌이 안 왔어. 네, 괜찮아요. 자, 그만해 주시고. 자, 여러분 모두 손등을 건드릴 때 정말 자유롭게 여러분이 원하는 순간에 손등을 건드렸나요? 만약 제가 여기서 여러분이 손등을 건드리기도 전에, 아니 심지어 여러분이 이 손등을 건드리겠다는 의지를 느끼기도 전에 곧 손등 건드리시겠네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신기할 것 같지 않나요? 신경생리학자 벤자민 리벳은 피험자들에게 버튼과 시계만을 준 뒤 버튼을 정말 원하는 순간에 눌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피험자들한테는 이 머리에 장치를 씌워서 뇌파를 측정했죠. 그래서 이 실험 결과 놀랍게도 이 피험자들이 이 버튼을 눌러야겠다는 의지를 느끼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뇌가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리벳은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선택을 내리고자 하는 의지를 느끼기도 전에 우리의 뇌는 이미 결정을 내리고 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럼 만약 이 해석이 맞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뇌파는 물리량입니다. 방정식을 통해 계산할 수 있는 물리적 신호죠. 우리의 선택 이전에 이 물리적 신호가 선행한다면 이 물리적 신호를 통해서 우리의 선택을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리적 신호는 이제 수학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좀 종합해보면 우리의 선택을 이미 과거에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예측할 수 있다라는 논리를 전개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렇게 수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우리가, 그리고 그저 물리법칙에 의해 작동하는 우리가 정말 자유로운 걸까요? 아니, 그게 맞다면 대체 우리가 느끼는 이 자유의지는 대체 무엇일까요? 사실 많은 과학자들이 이 리벳의 해석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 리벳의 해석에 동의하진 않는데요. 아니, 그런데 분명 우리의 뇌는 물리적 실체이고 우리의 선택은 물리적 신호에 의해서 계산되고 행해진다는 것은 많은 뇌과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선택이 물리적 뇌가 만들어내는 물리적 신호에 의해 계산되고 행해진다면 방금 전에 제가 전개한 이 논리 또한 상당 부분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자유의지에는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끼는 형태의 그 자유의지는 우리가 원인으로서 존재하는지 아니면 결과로서 존재하는지에 따라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모든 것의 이론이 발전해가지고 우리의 선택을 모두 예측할 수 있다면 이러한 형태의 자유의지의 논쟁에 대해서는 종점을 찍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양자역학에서는 우리의 미래는 확률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복잡계 물리학에서는 우리 인간처럼 많은 수의 입자와 많은 수의 세포로 이루어진 시스템의 미래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자유의지에 대한 논쟁을 끝내야 할까요? 다행히도 저에게는 뭔가가 더 있죠. 자, 관객 세 분을 제가 무대 앞으로 모실 건데요. 물론 제가 무대로 나오신 분들께 소정의 상품도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그래서 원반을 던질 테니까 원반을 받으신 관객분께서는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근데 좀 쇼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고등학생 이상인 분들만 이제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좀 나이가 그보다 어린 분들이 원반을 받는 경우에는 옆에 있는 성인분한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여기부터 오, 앞으로 나와주시고, 저기 자, 자, 받으신 분, 네, 무대 앞으로 나와주실래요? 네, 큰 박수 맞으세요. 아, 네. 아, 네, 또 이 건장하신 남성분 두 분과 네, 네,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네,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네, 여기 앉아주실래요? 여기 앉아주시고, 아, 네, 원반 주시고, 네, 비싼 거라서, 네, 아, 네, 나중에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번 주시고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 계신 분부터 혹시 성함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김예진이요. 김예진, 예진 씨. 이분 성함, 네, 마이크로. 김주현입니다. 주현 씨, 네. 조성윤입니다. 성윤 씨. 예진 씨. 쉽게 1번, 2번, 3번 관객이라 모르겠습니다, 제가. 네, 자, 그럼 이제 지금 여기에 있는 게 그 표준 모형 입자들이에요. 방금 전에 설명 드리셨죠. 근데 뭐 이 입자들을 모두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뭐 혹시 좀 이 힉스 입자, 신의 입자, 힉스 입자 정도는 좀 기억하시면은 나중에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싶긴 한데. 네, 뭐 이걸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여기에 다 다른 뭔가 알파벳과 그리스어들이 있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거는 다 이렇게 모아서 여기다 놓고요. 제가 여기서 이 쇼의 결말을 담은 이 예언 쪽지를 제가 이렇게 이 위치에다가 놓겠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이 바꿔치지 하지 않는지 여러분께서 네, 대표로 잘 지켜봐 주시면 돼요. 혹시라도 이게 비칠까 봐 제가 이렇게 이중으로 갈아놨거든요. 제가 이 쪽지는 이제 여기다 놓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세 분께서 1년의 선택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한 입자를 선택하게 될 겁니다. 여기 보면 이 자리에 이렇게 1번, 2번이 써있죠? 자, 그럼 일단 자 여기 있는 카드들을 제가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섞고요. 그리고 조금 더, 한 번 더 이렇게 섞고 자 일단 1번 관객분께 마이크 주실래요? 자, 1번 관객분께서 이제 1번 그 입자를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 간단합니다. 제가 이제 카드를 이렇게 한 장씩 버릴 거예요. 그래서 멈춰라고 혹시 외치실 수 있어요? 멈춰? 네, 제가 내리는 동안 멈춰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내릴 테니까 멈춰라고 외쳐주세요. 멈춰. 자, 이제 좀 애매한데 이거를 버릴까요? 아니면 여기 원래 들어올까요? 버려요. 네? 어떻게 할까요? 버려요? 네. 알겠습니다. 본인이 정말 자유롭게 선택하신 것 같죠? 네. 제가 뭐 강요하거나 그런 거 있었어요? 아니요. 전혀 없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고르신 카드를 이제 1번 위치에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2번 관객한테 마이크 주시고 자, 간단합니다.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이 카드를 한 장씩 버릴 거예요. 이번에는 이 카드가 끝나기 전까지만 멈춰라고 외쳐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멈춰라고 이제 외쳐주세요. 멈춰. 자, 좋아요. 보통 여기서 사람들이 후회를 해요. 아, 한 장만 더 갈 걸. 자, 혹시 한 장을 더 갈 기회 드릴게요. 가시겠습니까? 여기서 멈추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아, 아닙니까? 좋아요. 아니라고 했으니까 정확히 이 위치에서도 제가 카드를 이제 2번 위치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이제 이분께서 이제 한 장을 더 갔으면 이제 완전히 이렇게 다른 카드가 이제 멈춰졌을 거고 또 1번 관객분도 완전히 다른 입자에서 멈췄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선택만이 남았는데요. 이제 1번하고 2번 중에 몇 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 하겠습니다. 1번? 1번? 분이 정말 자유롭게 한 선택이죠? 자, 지금 정리하자면은 이 두 분께서 다른 곳에서 멈추셨으면 이제 여기에 완전히 다른 입자가 되었을 거고 마지막에 이분께서 다른 숫자를 외쳤다면은 다른 번호를 외쳤다면 다른 입자를 선택하게 됐을 겁니다. 한번 이제 이 카드를 볼까요? 지금 이 카드를 보면은 자, 지금 이게 타운인데 이거는 입자 중에서 타운을 말하는 거예요. 타운. 네. 제가 여기 이제 예언의 쪽지 여기 놨었죠? 예언의 쪽지. 자. 보면은 놀랍게도 타운입니다. 네. 여기 아무 이상 없고 뒤에도 아무것도 없고요.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요. 아, 제가 봉투 하나 드렸었죠. 혹시 잠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실 수 있어요? 네. 자, 큰 박수로 와 주세요. 큰 박수로. 네. 지금 자켓을 벗고 계세요. 네. 네, 좋습니다. 자, 마이크 주시고. 자, 혹시 누가 이제 이 봉투를 건드리거나 그랬었나요? 아니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이걸 할 테니까 자, 이거 뜯어 주시겠어요, 여기? 네. 이거 앞으로 잘 보이게 주시고. 가지고 지금 뭐가 있어요? 종이가 한 장 있죠. 네. 자, 꺼내 주시겠어요? 자, 혹시 다른 종이가 더 있지 않은지 한번 안에 더 확인해 주시고. 더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종이를 읽어 주시겠어요? 일단 첫 번째 여기부터.
관객분이 최종적으로 선택한 입자는 타오온입니다. 또한 관객분이 마지막에 선택하지 않은 2번 입자는 보텀 쿼크입니다. 보텀 쿼크입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얘 B로 표현된 보텀 쿼크예요. 자, 잡아주시고 이게 보텀 쿼크가 맞을지 보면은 그래도 보텀 쿼크입니다. 네, 자 이건 선물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이제 수고해 주신 이 관객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자료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네, 과연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미래는 정말 결정되어 있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느끼는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는 새롭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까지 뇌과학자 송영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카오스 콘서트에서 표준 모형을 가지고 제가 관객들에게 선택을 하게 만드는데요. 첫 번째 관객이 어떤 입자를 고르실 것 같으세요? 타우원을 고르지 않을까요? 바텀 쿼크인 것 같습니다. 타우원? 와, 제가 교수님들과 인터뷰를 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어떤 입자를 선택할지는 결정되어 있었네요. 사실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의 이론을 찾으려 하는 이유는 간단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물리학이 정말로 발전해서 우리의 선택, 우리의 사랑, 이별, 이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동경이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모든 것의 이론, 그 궁극적인 해답을 알면 우리의 선택을 예측할 수도 있다. 삶과 우주,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질문의 궁극적인 해답. 우리 콘서트의 제목이 뭐죠?